점처럼 생긴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조각으로 많이 쪼개져 있죠. 네. 그게 이제 혼눈이고요. 그게 하나에 모여서 큰 견눈을 만들죠. 아. 그럼 봐봐요. 파리의 눈은 이렇듯 수천 개의 혼눈이 모여 하나의 눈을 이루는 겹눈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혼눈 하나하나에 상이 맺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에게는 세상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죠. 파리는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없지만 그 크기의 변화나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선생님, 파리의 눈이 겹눈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 물이 든 비닐장갑이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그 견눈은요, 여러 개의 혼눈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견눈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견눈이 물이 든 비닐장갑을 이렇게 보면 하나의 볼록 거울 형태로 보이죠. 네.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가깝게 비춰보면 눈이 크게 보이거나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찌그러지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처럼 파리가 이렇게 가깝게 비행할 때 자신이 비춰지는 모습이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파리가 갑자기 무서워서 그냥 확 피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막 여러 개로 보이니까 적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파리는 물이 든 비닐장갑에 비쳐 마치 볼록렌즈로 본 것처럼 거대해진 자신의 모습을 적으로 착각해 달아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이 든 비닐장갑을 걸어두면 파리를 쫓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든 비닐장갑으로 살충제 필요 없이 파리나 해충류를 쫓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살충제를 쓰게 되면 화학제니까 환경오염도 시키고 사람이나 동물한테도 독성을 일으켜서 좋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물이 든 비닐장갑을 이용해가지고 해충들을 이렇게 파리와 같은 해충들을 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 그래서 파리의 이런 혼눈과 견눈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산업적으로 뭐 카메라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렌즈를 만든다든가 뭐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죠. 아, 이렇게 파리의 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하는구나. 파리의 겹눈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구조와 기능이 파리의 눈과 거의 비슷한 렌즈가 개발돼 여러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혼눈과 겹눈을 알아본 곤충눈의 신비함.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잘 아셨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곤충의 특성을 알면 해충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희순아, 오늘 우리 박물관 왔으니까 조상들의 유물 한번 살펴볼까? 그래, 빨리 가자. 과연 어떤 유물들을 만나게 될까요? 완전 귀금속 가게 같은데? 그러게. 아, 진짜 화려하다. 야, 나 저거 교과서에서 본 적 있어. 진짜?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관도 보고 불상의 자세를 따라해보기도 하고 전시된 유물들을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와, 이 벽 진짜 예쁘다. 유리로 만든 건가? 아, 아니야. 옛날에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유행했다고. 아니야, 이게 유리병이라고 써있잖아. 신라시대 유리병이? 네, 유리로 만든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신라 유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김대환 선생님. 선생님, 신라시대 유물인데 어떻게 유리병이에요? 네, 유리병이 맞아요. 이 유리병은 경주 황남대청이라는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병이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까지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조선시대까지 흙으로 만든 토기 자기를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지위가 높은 왕이나 귀족들은 이런 유리잔이나 유리병을 아주 많이 좋아했답니다. 당시 유리로 만든 물건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유리로 만든 잔이나 목걸이 등은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리로 만든 그릇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부의 유리 그릇은 이슬람